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정입니다. 오늘도 또한 바리깡 소리와 함께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신랑이 지금도 바리깡을 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용했는데. 자, 오늘은 손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선생님 손이 이렇게 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젤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손톱을 물고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카나팁을 붙일 건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되게 많이 심하게 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딱 맞는 걸 카나팁을 붙이면은 손톱이 엄청 넓적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8호를 사용을 해서 붙여볼 거예요. 자, 2호를 준비를 해서 이미 프리퍼레이션은 다 한 상태거든요. 자, 2호를 이용해서 일단 먼저 카너팁을 먼저 연장을 할게요. 자, 필소굿은 항상 꾹꾹 눌러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옆에 살이 조금 있는 스타일이어서 손끝에 살을 눌러서 안쪽까지 발라주고요. 이렇게 내가 붙일 만큼만 팁에 길이만큼만 붙여주고 지금 여기 필소굿 안쪽에다가 발라줘서 저희 카누팁이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카누팁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돼요. 지금 커브가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필소굿 양이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양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스타일의 손은 많이 넘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보면은 양이 조금 많아지면은 이렇게 볼록해지는 상태가 생겨요. 자, 이거를 갈려면 100만 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굳기 전에 니퍼로 잘라주면 돼요. 자, 어느 정도 굳혀주고요.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 니퍼로 잘라서 없애주면은 훨씬 제거하시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양을 못 맞췄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큐어할게요. 큐어를 한 1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핑크 팁보단 투명 팁이 훨씬 더 빛이 잘 들어가니까 그 점은 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핑크 팁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큐어를 한 1분 10초나 1분 20초 정도 좀 더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그 젤을 자르면 많이 굳은 상태에서 자른 게 아니라면 니퍼 날이 상할 리는 없어요. 근데 딱딱하게 다 굳고 나서 그걸 자르고 저한테 날이 상했다고 연락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이 분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팁의 길이를 조금 자르고요. 제가 원하는 쉐입으로 만들어주는데 옆에 약간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젤로 다 채워주기로 하고요. 자, 다른 유튜브를 보면 화일링을 안 하지만 저는 화일링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샵에서 손님들을 하다 보면
여기 화일링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엄연히 있다는 거를 원장님들이 시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무조건 화일링을 합니다. 옆에가 자라나면서 살짝 뜨는 그 머리카락이 끼는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으면 팁 자체를 조금 갈아도 상관은 없어요. 팁이 갈려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투명한 느낌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갈아도 어차피 우리가 필수구슬 위에다가 얹어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갈리거나 팁이 없어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유지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정도 화일링만 하면 되거든요. 살짝 연결만 시켜주는 정도.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여기 큐티클 라인에 언덕이 많이 없도록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필수붓에 저는 통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붓통을 이용해서 약간 통젤이 없으시면 그냥 우리 쓰는 통젤에다가 필수붓을 엎어놓고 퇴근을 하시면 얘가 되게 많이 쏟아져서 내려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덜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필수붓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 원래는 케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는 여기가 엄청 없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메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필수붓 이용해가지고 붙이면서 양이 생기면서 옆에도 메워지고 또 위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또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시술을 할때 옆에 사이즈를 재주시면은 훨씬 더 얄쌍한 느낌의 손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는 손톱에 큐티클에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큐티클에다가 양을 살짝 올려주고 한번더 끌어내려줘서 그라데이션. 자, 그러면은 매끈해 보이는 옆 라인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럼 큐어. 그런 다음에 빼고 구름 아 나무별 구름별이 나와서 자꾸 이름에 구름별이 입에 배어가지고 자 나무별을 이용해가지고 요 프렛지 라인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는데 자 카누팁의 장점은 연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끝이 투명한 느낌이 나면 훨씬 손님들이 봤을 때도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 많이 없게 해주고 그라데이션을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렇게 시켜주세요. 또 바리깡 자 넣을게요. 자, 그다음 립롱을 이용해가지고 리프롱의 엔젤 베이지 컬러 구름별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서 저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은 저희 애청하시는 분들 카톡 좀 주세요. 제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서요 했더니 아침에 잘 들려요 이렇게 왔어요. 원장님 너무 잘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동받았죠. 그래서 두 분이 오셨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오죠. 큐티클 라인부터. 얘가 구름별이 그냥 좀 많이 너무 은은해서 쓰기가 좀 그럴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덮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여기 너무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 살짝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혼자 셀프 레벨링도 너무 잘 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스카쳐 젤이니까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손톱 맨날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손톱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은은한 거 좋아하고 어려운 거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이 다 내려오지 않도록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넣으면 안 돼요. 센스가 없어,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넣으면 망이에요, 망. 망해요. 들어가자마자 굳어버린단 말이지. 자, 여기다가 자개를 스카쳐 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살짝 내려가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예쁜 네일이에요. 저희 신랑은 여자 손님이 오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 손님이 오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어 지금. 나 때문에 일부러 조용히 해주는 건가? 자, 그 다음에 58브릭. 58브릭으로 약간 이 경계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그라데이션 시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안 되고요. 조금만. 손에 하는 거는 약간 앵글을 조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 올린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옆에 뜬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경화가 아예 안 된 데다가 올린 거다 보니까 안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큐어 빼고요. 자, 그러면은 트윙클 로즈 골드라는 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간수를 못해서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입이 원래 더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발라줘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여기가 좀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위에는 조금 허전하니까 저희가 카누팁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누팁 하면 할 수 있는 요 탱크 같이 갔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달아볼 건데 디자인을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게 이쁠지 대보고 해보기로 해서 제가 결정하지를 못했어요. 옆으로 다는 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달면은 별로 안 이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자 필소붓을 가지고 옆에 꽁 해주고 구멍이 옆으로 가도록 자, 만들어준 다음에 큐어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죠? 건데 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두고요. 자 우리 선생님 택배 써야 되니까 너무 길게는 내려놓지 않을게요. 일해야 된다면서 일해야 돼가지고 많이 못 내려둔다면서 그리고 교하고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한 번 더 감아도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어느 정도 그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저기 옆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클리퍼로 잘라주는 게 제일 정확하게 잘 잘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한 뺨을 덜 잘랐어. 아무래도 보다가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좋아요를 누르려고 하다가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두 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보기 싫으면 이쪽에다가 스톤 같은 거 하나 두셔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마침 서랍에 치우지 않은 스톤이 있었어. 치우지 않음이 중요한 거지.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빗속옷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물방울 모양 같은 것도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큐어하고요. 빼서 그러면은 이제 필수구으로 다 메워볼게요. 저기 스톤 같은 경우는 그 스화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메울게요. 그냥 메우면 될것 같아요. 매울 때는 손을 조금 세워가지고 해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드세요. 한번 연결해주고요.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올려줘서 살짝 하이 포인트 없는 부분하고 필수구 가지고 두께 한번 살짝 맞출게요. 전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근데 머리도 다 끝나가요. 선생님들은 잘안 웃긴가 봐요. 되게 웃긴 얘긴데. 안 웃겨요. 내 손톱이 다 끝나가는데 머리도 다 끝났다니까. 안 웃겨? 잘 모르겠어. 수줍음이 많은 선생님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영롱한 느낌이 나고,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비었던 부분도 다 채워지고. 이렇게 하고 탑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안된 부분은 세피 브러쉬 가지고 이제 바를게요. 세필로 이용해서 해주고, 교환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손톱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스윙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밑에도 꼼꼼하게 여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큐어할게요. 이게
스윙글을 붙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사실 그라데이션하고만 한다고 하면 그냥 원네일에다가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손님들한테 자게 할 때 하시기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거 잠시 이제 꺼내서 보면은 네, 여기가 꼭 절대 젤이 안 묻어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이 투명하니까 손톱도 되게 특이하고 아 여기 옆에는 보지 마시고 지금 깊이감이 되게 많이 있죠. 이런 게 층층이 쌓아 올렸지만은 되게 많이 두껍지 않게 표현되기 때문에 구름별이 이제 그런 쿠션 역할을 조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스톤 같은 경우도 물방울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친절히 대답해드리고 도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